도통사 피하십시오. 거란군입니다. 함정입니다. 군량미가 아니라 도통사를 노린 겁니다. 황제 백께서 오신다. 고려의 장수들은 모두 부복하라. 고개를 들라. 그대가 강조인가? 그렇다. 듣던 대로구나. 네가 아주 잘 싸웠다고 들었다. 짐은 너와 같은 장수가 항상 필요하다. 어떠냐? 이젠 짐을 위해서 싸워보겠느냐? 난 고려의 신하다. 다른 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가? 모두 죽음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옵니다! 따르겠사옵니다! 도통부사! 폐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이제 고려를 잊고 새 황제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새 일원을 본 자가 어찌 옛 산천을 그리워하겠사옵니까? 부디 폐하의 신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하로!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어서 답하라. 따르겠사옵니다. 따르겠사옵니다. 한 번 더 묻겠다. 너의 용맹함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답해보거라.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왜 또 묻는 것이냐? 대거란의 황제가 어찌 이리 구차하게 구는 것이냐? 어서 죽여라. 도끼나 휘두르는 야만인의 신하가 되느니 사지가 지적 발겨도 고려의 신하로 남을 것이다. 이 반역자를 믿고 대군을 맡겨주신 고려의 황제 폐하를 위하여 죽어도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야만. 야만. 거란군이 이미 청수를 넘어 서경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곽주성과 영주성 모두 함락되어 싸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친절을 청하라니, 항복이라니,
아직도 서북면에 여러 성이 분전하고 있어. 동북면의 군사들도 건재하오. 헌데 어찌하여 벌써 항복을 입에 올린단 말이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어. 예부시랑 예, 폐하. 경이 말해보시오. 경은 어찌 생각하오? 재상들의 말이 맞사옵니다. 친절을 청하시옵소서. 뭐요? 소신이 직접 친절을 청하는 표문을 짓겠사옵니다. 예부시랑! 다시 말해보시오. 친조를 청하시옵소서. 다시. 친조를 청하시옵소서. 다시. 친조를 청하시옵소서. 그래야 이길 수 있사옵니다. 뭐요? 곽주와 영주가 너무 빨리 무너졌사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경이옵니다. 하나, 서경을 지키려면 동북면의 군사들이 필요하옵니다. 거란의 황제에게 친조를 청하시옵소서. 그럼 거란의 황제는 고려가 굴복했다고 생각하여 진군을 멈출 것이옵니다. 그 사이에 동북면의 군사들을 서경으로 이동시켜 서경을 지키게 하는 것이옵니다. 그럼 거짓 약속을 하는 말이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오? 아무리 적국과의 관계라 해도 외교에는 최소한의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 신의를 먼저 저버린 것은 거란이옵니다. 어린아이도 비웃을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이 고려를 침략해온 것이 바로 저들이옵니다. 그런 자들에게까지 공명정대한 외교를 펼칠 이유는 없사옵니다. 경의 이런 생각을 다른 재상들도 알고 있어. 모르옵니다. 그럼 재상들까지 속인 것이오? 예, 폐하. 지금은 논쟁을 벌일 시간조차 없사옵니다. 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려. 경의 뜻은 이제 잘 알았소. 헌데 그럼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오? 적진으로 들어가 적국의 황제를 기만해야 하는 일이오?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소신이 직접 표문을 지어 거란의 진중으로 가겠사옵니다.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예부시라. 대체 경은 어떤 사람이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한 늙은 신하였소. 그 다음에는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고집쟁이 신하였소. 헌데 이제 보니 승리에만 미쳐있는 광인 같소. 예, 폐하. 맞사옵니다. 소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사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사옵니다.